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재은 선생님입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2024년 6월 4일에 시행이 됐었던 전국 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1학년 주요 문항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4점 유형 중에서도요, 여러분들의 좀 풀기에 분명히 이거는 좀 까다로웠겠다. 아, 그리고 해설을 좀 들어야지 여러분들이 좀 완성이 될것 같은 문제들 위주로 네, 선별을 해서 같이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17번 문항입니다. 자, 이거 계속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건데요. 주기가 조금 길어서 좀 하다가 지치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인데, 자, 실수 A에 대해서, 자, 복소수 Z를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조건 하나를 줬지요. Z의 제곱이 음의 실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복소수를 제곱해서 음수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 복소수 Z가 순허수다라는 뜻이에요. 오로지 순허수만을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면 얘가 순허수이니까요. 얘는 0이어야지 하고, 여기 있는 허수 부분은 0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자, a제곱 마이너스 1이 0이 되게끔 해주는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두 개가 있는데, 여기다 1 넣어주면은 이 z라고 하는 복소수 자체가 아예 0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어야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몽땅 집어넣어주게 되면 이 복소수 z는 마이너스 2i라고 하는 순허수가 된 것이지. 그치?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볼 건데, 이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자, 복소수 z가 마이너스 2i입니다. 그러면 그것의 켤레 복소수는 허수 부분에 부호 바꾼 거 2i가 될 거고요. 얘에서 얘를 뺀대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이 마이너스 4i가 될 거고요. 그쵸? 자, 마이너스 4i에 i가 곱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i에 i까지 해줘서 요게 1이 될 거고, 이 4랑 4랑 마저 약분해주면 되니까 얘는 1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1마이너스 i라고 하는 복소수를 거듭 곱한대. 그게 이제 1이 되도록 해주는 그 자연수에는 n을 찾아라. 100 이하의 자연수다라고 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끈기를 가지시고, 네, 추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먼저 뭐 해보냐면, 제곱부터 시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2분의 여기 1-i를 먼저 이 복소수를 제곱을 해봅니다. 자, 그럼 분모는 2가 될 건데요. 분자는 1, 마이너스 2i 완전 제곱식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 2i. 자, 2가 돼서, 자, 이거 마이너스 i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조금 희망이 좀 보이는 거잖아. 선생님은 이제 이렇게 해볼게. 여기 있는 이 복소수를 계속 내내 쓰기 어려우니까, 자, 이거를 알파라고 하는 복소수라고 두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 지금 구한 것이 알파의 제곱을 구한 거예요. 자, 그럼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의 제곱에다가 알파가 되는 걸 우리는 일단 알파를 도대체 몇번 거듭 곱해서 1이 되느냐 요거를 찾고 있거든요. 되게 간단해야 돼, 결과가. 일단은 제곱은 아니야. 그치? n의 2는 아닌 거를 알게 됐어. 자, 그래서 세제곱을 구해보는데, 요게 방금 i, 마이너스 i잖아요. 근데 알파를 곱하는 거, 요거 알파에다 마이너스 i 곱해요. 1, 안 되겠잖아. 그러면 스킵하면 돼. 넘어가자. 자, 알파의 4제곱은 뭐냐면, 그럼 알파의 세제곱의 결과에 알파를 곱했다고 해도 되고요. 알파 제곱을 제곱했다고 봐도 되죠. 이게 조금 편하죠, 우리는. 그치? 알파 제곱이 뭐냐면 마이너스 i였습니다. 그것을 제곱을 해주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에 점점 다가와주고 있어. 지금 보니까 얘를 제곱을 하면 1이 되잖아. 그치? 이거를 제곱한다는 거는 사실은 알파의 8제곱이 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이건 알파 4제곱을 제곱을 한 거니까요. 마이너스 1을 제곱을 한 거니까 1이 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혹시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의심은 해봐야 되니까, 일단은 뭔가 결과는 나온 것 같은데, n자리에 8이 들어가면 1이 될것 같은데, 그치? 자, 한번 해보자. 확인을 해보자. 그럼 알파의 5제곱, 6제곱, 알파의 7제곱까지 확인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알파의 5제곱이라는 건 4제곱에다가 알파 하나를 더 곱한 건데, 그 얘가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알파야. 여기 알파에다 마이너스 붙였다고 1 되지 않잖아. 야, 이것도 알파의 4제곱 완전 괜찮잖아요. 그쵸? 이거하고 제곱하고 곱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알파의 4제곱은 마이너스 1이었고, 알파의 제곱은 마이너스 i였었으니까, 둘이 곱해주면 i니까 1 아닌 거 맞다. 확인됐다. 자, 그럼 알파의 7제곱, 난 요거에다가 해봐도 괜찮을 것 같거든?
얘에다가 해봐도 될것 같고, 아니면 여기 칠판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요, 이렇게 두개 곱해도 된다. 이렇게 해도 돼요. 얘하고 얘하고 곱한다?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사라지는 거고, 알파 i가 되겠거든. 여기다 i 곱했다고 해서 이제 1 되지는 않겠거든. 그치? 그래서 이 중에 없다. 그래서 알파의 8제곱이 1입니다. 그럼 그 뒤로는 계속 순환하죠. 순환한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알파의 9제곱이라는 건 알파의 8제곱에다가 알파 하나를 곱한 거니 얘가 어차피 1이니까. 이건 알파의 1제곱과 같아. 그치?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알파의 10제곱도 결과적으로는 알파의 제곱과 같아.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여러분, 요런 거 하나 나오게 되면 그 뒤로부터 여기 있는 이 지수들이 막 복잡한 지수들이 왔을 때이 9라고 하는 수를 8로 나눈 나머지를 지수로 올려주면 그 결과가 같은 거였었어요. 알파의 8제곱이 1입니다. 그 뒤로 8의 배수인 16이 나왔을 때도 1일 거고요. 자, 24가 나왔을 때도 1일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와야 되는 이 n자리에 오는 수는 8의 배수라는 걸 알게 되는데, 문제에서 10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는 했기 때문에 정답은 네, 12개. 그치? 96까지. 자, 이렇게 된다라는 걸알수 있겠습니다.